안녕하세요. 엄마 가정식입니다. 오늘은 가지와 소고기 준비했습니다. 영양 만점인 소고기와 가지 가지고 소고기 가지 볶음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 2개 준비했고요. 소고기 250g이에요. 양파 반개,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 대파 1대 준비했습니다. 가지는 꼭지를 잘라내고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길쭉길쭉하게 3번에서 4번 정도 썰어주세요. 가지를 살짝 절일 거예요. 꽃소금이에요. 얇게 펴서 한 큰술만 넣고 10분 동안 절이겠습니다. 소고기는 불고기감으로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해서 준비했어요. 먹기 좋게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소고기 밑간 해놓을 거예요. 소고기에 간장 한 큰술 정도만 넣으세요. 설탕 한 작은술, 후추 넣고 밑간 해주세요. 양파 반 개는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는 반으로 자른 후에 씨를 빼고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홍고추도 반으로 자르고 씨를 뺀 후에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같이 넣을 대파도 송송 썰어주세요. 10분이 지났어요. 절여진 가지 물기를 꼭 짜세요. 가지 수분이 많이 빠졌네요. 팬이 달구어지면 기름 한 큰술을 두르고 마늘 한 큰술을 먼저 넣어주세요. 중간불에서 먼저 볶아주세요. 양념한 소고기 모두 넣어주세요. 불을 강불로 올리고 마늘이랑 같이 볶아주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물기 뺀 가지도 넣으세요. 양파, 홍고추, 청양고추 모두 넣으세요. 감칠맛을 위해서 굴소스 한 큰술 넣을게요. 간이 부족해요. 진간장도 한 큰술만 더 넣으세요. 올리고당 한 큰술 넣을게요. 대파 자른 거 모두 넣고 한 번 더 볶아주세요. 후추도 3-4번 톡톡 넣어주세요. 불을 끄고 참기름 한 큰술, 동깨 한 큰술 정도 넣고 한 번 더 뒤적여주세요. 소고기 가지 볶음 일품 요리로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